그러니까 자주 관리 기업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네. 우직유통은 원래 두 개의 회사, 대화운수와 그 동원교통이라는 회사가 그 통합을 합니다. 그러면서 네. 청주시내 최대의 시내버스 업체로 2001년도에 예, 탄생을 합니다. 자본금 29억의 회사로 예, 청주시내 최대의 시내버스 업체로 이제 탄생을 합니다. 네. 그런데 이 회사가 탄생되고 나서 이제 2004년도 파업을 할 때까지 노동자들이 제 날짜에 임금을 받은 게 딱 두 번이랍니다. 그러면 임금이 계속 늦게 지급되고 또 체불이 됐다는 얘기죠. 그러면서 이제 제 날짜 임금을 받은 게 두 달이니까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이런 와중에 임금이 두 달치가 체불되고 상여금이 그 3개월치가 체불되고 그러는 중에 그런 와중에 이제 뭐 회사 차고지를 이 땅을 뭐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도니까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. 우여곡절 끝에 사용주의 그 항복을 받아내는데 고민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. 항복을 해서 합의서를 월급을 주겠노라 이렇게 내주면 뭐하냐 돈이 없는데 회사는 부도나고 거덜이 난 상태고요. 현금 보유금은 7천만 원이면 당장 운행할 돈도 안 되고요. 현금 보유금? 예. 7천만 원? 예, 예. 7천만 원밖에 없죠. 그 부도가 나서 금융권과 모든 건 끝났죠. 이런 상황에서 사용주가 파업에서 월급을 제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해봤자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고 봤던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사용주에게 너희들은 이 회사를 운영할 능력 자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새로운 우리끼리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할 테니까 경영권을 넘겨다오 해가지고 그 협상 끝에 이제 주식 50%와 대표이사를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사람이고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노동조합에서 선출하는 걸로 해가지고 합의가 돼서 2005년도 1월 20일 날 최종 출범을 하게 됩니다. 2005년도 1월 20일 날 그 어떻게 보면 계획적 목적의식적으로 자주관리기업으로 출발한 건 사실 해방 이후에 우직유통이 사실상 최초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. 즉 이제 우리가 출범할 때 제일 중요하게 이 우리끼리의 약속을 위해서 회사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1인당 500만원씩 협동조합처럼 출자금을 내게 됩니다. 그 돈으로 초기 운영자금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되 첫 번째는 투명 경영을 위해서 매월 경영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서 경영 실적이나 단순히 돈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경영에 몇 가지 요소 영역이 있죠. 인사 문제, 재무 문제, 생산 문제, 품질 문제. 뭐 즉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나 여러 가지 사고 문제가 되는데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공개하는 예, 그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아무리 힘들어도 임금 체불이나 임금 동결을 하지 않겠다. 임금 체불을 하지 않겠다. 임금 동결도 임금 삭감이나 예, 체불을 하지 않겠다. 그 얘기는 타 청주시내에 6개 시내버스 회사가 있는데 그 타 회사와 똑같은 임금 수준을 보장한다는 거죠. 예.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승무, 직접 버스를 운전하는 분을 저희들은 승무직이라고 하는데 승무직을 제외하면 사무관리직이나 정비직이 또 그 밖에 보조요원들이 다 비정규직이었어요.
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 하겠다. 그 약속을 했고, 마지막으로 이제 은행 관계나 이런 부분을 풀어내고, 차고지가 여기와 여기 지금 있는 용암동과 또 한 군데, 두 군데가 있었는데, 통폐합 운영을 하는 이런 몇 가지 약속을 하고서 출범을 했습니다. 다들 열심히 일하셨고, 저희들도 신이 나서 경영팀도 일하고 다들 일을 해서 1년 만에 작지만 불과 그 이전에인 2004년도 3년도에 15억에서 20억씩 적자가 나는 회사가 작지만 이제 흑자가 됐습니다. 흑자가 된 배경은 특별한 경영기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정비리 없애고 뭐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서 이 그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이러는 결과 특별한 뭐 비법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버스 산업의 특성인데 버스는 공공성이 인정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 청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좀 받습니다. 그 예를 들어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데 총 버스 한 대당 예를 들어 원가가 그 1년에 그 1억이다 2억이다 라고 한다면 뭐 그 관리비용까지 모두 다 합해서 2억이라고 하는데 실제 수입이 뭐 1억 5천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대당 5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옵니다. 그러한 이 버스업계의 특성이 맞물리면서 그 저희가 흑자를 이제 바로 하게 됐습니다. 냉정히 보면 이게 정상인 거죠. 시내버스업계는 손익분기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습니다. 흑자가 많이 난다는 건 다시 이야기하면 국가의 보조금을 과하게 받았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. 그 이전처럼 저희 우진교통 이전 자주관리기업 이전처럼 흑자 적자가 15억 이상 났다는 건 비리가 있다는 반증입니다.